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울타리 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나요?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울타리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산행을 하면서 저희 농장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제 거기 댓글에 울타리 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나요? 보조금은 받으셨나요? 울타리 설치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뭐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울타리 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나요? 제 경우에는 아마 9,800만 원 정도 소요된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냐, 또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가격은 그거에 맞춰서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9,8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면적은 얼마 정도 되나요, 그게? 울타리는 면적보다도, 그렇죠, 알기 쉽게 면적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아마 3만 평 정도를 울타리를 쳤고요. 제 경우에는 9,800이 들어갔지만 6천만 원에 할 수도 있고 5천만 원에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여러 가지예요. 다만 어떤 재질을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재질에 따라서도 많이 가격이 상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설치하신 울타리의 재질은 어떤 거예요? 우리는 10번선 코팅 능형망이라는 걸 설치를 했죠. 재질과 설치 조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은 변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시기 전에 직접 설치할 게 아니라면 설치하는 업체들 몇몇 군데, 두세 군데 정도는 비교 견적을 받아보고 그렇고 진행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10번선 능형망이라는 울타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어느 정도의 울타리라고 보면 될까요?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 울타리의 개념 자체가 그보다 뭐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할 수도 있고 좀 작게 들여서 할수 있는데 목적 자체가 첫째는 동물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난 우려,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 산 같은 경우에는 산이 굉장히 험해요. 뭐한 경사도가 40도, 그 다음에 바위 뭐 이런 데를 통과하다 보니까 아마 설치 비용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시공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부가세도 혹시 포함이 되어 있는 가격인가요, 이게? 예,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9,800만 원 중에 시공비는 얼마고 또 재료값은 얼마인지 구분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오래돼서 뭐 10년 가까이 됐죠. 되다 보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마 인건비가 60%, 자재비가 40% 정도 되지 않을까. 제 기억으로 그 정도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이 지금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조금 그냥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울타리 간격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 울타리 간격은 이제 한 경간이라고 그러는데 2m에 기둥을 하나씩 세우는 걸 기본으로 해요. 2m에 하나에 원형 파이프를 하나씩 이제 기둥을 세우고 설치하는 방법이죠. 이게 또 직접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인건비를 좀 아시고자. 왜냐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고 산에다가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인부를 쓰는 비용이나 또 업체에서 비용을 좀더 크게 잡아놓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임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접 해도 되죠. 직접 해도 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험한 산에다가 이걸 전부 다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인력으로 옮겨야 되는 그 인건비, 땅에 기둥을 설치하는 데 평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 일 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 바닥에서 하는 것보다 3분의 1도 안 나가니까 아마 인건비가 많이 책정됐던 걸로 기억해요. 또 궁금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내돈을 투자해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것을 이제 보조금이나 정책 자금이나 뭐 이런 돈들로 좀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는지, 또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제 경우에는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게 선정이 돼서 한 사업이고요. 아마 이 앞전에도 아마 그 공모 사업에 대해서 아마 소개를 했죠. 그래서 소액 사업, 공모 사업 두 가지인데 소액 사업은 그 공사비의 40%를 보조를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정확한 근거와 증빙 서류가 제출됐을 경우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타당성이 인정되었을 때의 얘기죠. 아, 그리고 공모 사업은 만약에 선정된다 그러면 그 울타리 사업이 60%, 때에 따라서는 80%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아, 이 사업 신청을 하려면 일단 관할 지역 시군 산림과 내지는 산림녹지과에 담당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고요. 그 방법이나 이런 노하우에 대해서는 주위에 또 한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방법들로 풀어가시면 아마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위 사람들 또는 주변에 뭐 이런 단어들을 이제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막연하고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한 말보다는 정확하게 조금 어떤 기관을 찾아가라든지 또는 찾아가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기관을 찾아가는 거는 지난번에도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뭐 임업진흥원이라든가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가서 이런 사업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질적 도움을 받으려면 그 지역에 있는 이 사업을 한 사람이 가장 도움을 받기에 수월한 사람인데, 그것도 안 된다면 그 지역에 단체, 임업단체를 찾아가서 상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없어요. 발로 뛰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찾아오지는 않잖아요. 그 정보를 듣고 내가 찾아가야지. 이런 정보는 활동을 하거나 단체에 소속이 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면 관할 시군 담당자한테 이런 단체를 소개받을 수 있도록 아마 안내를 부탁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입장을 조금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본인께서 농장주 또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와서 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경우에, 자신의 이제 농장일도 바쁘고 자신의 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일일이 하나하나씩 메일처럼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 조금 더 그런 것에 대한 방법은 좀 연구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에서도 좀 태도에 대한 부분에서도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어떠한 곳에 찾아가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본인께서 조금 더 내가 하고자 하는 지역, 그 지역에서 뭔가 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을 본인께서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산에다가 울타리 치는 것이 과연 합법인가요? 라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질문하신 분의 입장도 저는 조금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산이라는 것은 그냥 이미지 자체가 그냥 막연하게 보호해야 되고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한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합법적이죠. 불법을 해서 울타리를 치면 아무래도 철거 명령이 떨어질 거고, 이렇게 하니까 합법이죠. 받는 방법은 첫째로 이제 일시 사용 신고라는 것을 관할 공무원에게 항의하고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시 사용 신고에 따른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면 될 것으로 보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큰 비용이 발생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땅이라면, 그러면 거기 어떻게 한다라는 도면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 경계가 있어야 되고 울타리를 어떻게 친다라는 이런 도면 정도는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담당 공무원과 상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 사람들 생각에 산에다가 왜 울타리를 치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도 틀린 생각은 아닌데요.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작게는 몇백부터 많게는 몇천을 투자하고 수억을 투자해서 거기다가 농작물을, 그러니까 임산물을 가꾸는 데 있어서 도난 또 내지는 동물 피해 이런 것들 때문에 울타리가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특히나 산에서 하다 보니까 산의 경계가 애매모호하죠. 그러다 보니까 밭작물처럼 한눈에 보더라도 아 여기는 임업 경작지네 아니면 농경지네 라는 인식을 주지 않고 자연적으로 재배를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산을 타던 사람이 이게 농작물인지 그냥 자연으로 자생하는 건지를 알지를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모호해서 여기가 내 땅인지 다른 사람 땅인지도 애매모호할 때에는 그런 일들을 대비해서 고지의 의무라고 해서 경계 표시를 하든지 밧줄로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경계 문구를 표시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를 더 드릴게요. 이게 울타리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뭐 이런 부분을 놓고 생각보다 이렇게 의견이 막 분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한번 조사차 여러 기관들한테 연락을 한번 드려봤는데 그분들조차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시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 임업을 관장하는 기관들에서도 아,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관으로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또 거기다가 전화를 하면 아,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기관에다가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더라고요.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놓고 뭐 저희가 뭐 아, 이렇게 하면 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어서 그냥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본인께서 이 울타리 재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느 곳에다가 어느 면적에 설치를 할 것인지를 먼저 정리를 다 해놓고 그것을 관할 기관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 허가 여부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산이 아닌 경우나 그러니까 임대의 산인 경우나 또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울타리를 큰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나중에 철거할 때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할 때에 철거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인 산주 입장에서는 울타리를 치는 데에 법적으로 제재받을 일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내 산에다가 내가 울타리를 치는데 허가 신청을 하는 거에 그걸 반려할 일은 없죠. 허가를 안 내줄 일은 없는데 국공유림에 임대해준 땅에다가 산에다가 울타리를 칠 때 아마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울타리를 칠 때는 반드시 견적서가 들어가고요. 그 견적서에 준해서 철거 견적서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나중에 만료가 되고 계약 위반이 됐을 때는 철거를 하겠다라는 예치금이죠. 철거하는데 10,000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철거하는데 10,000원이 들어가면 그 10,000원을 다 예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에 가서 그 10,000원에 대한 예치 보증료를 내고 보증서를 제출을 하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댓글 중에 울타리 설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아서 이 주제로 정보를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3종 세트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자.